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뽀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Let's go. 비장한 각오로 뽀뽀를 만나러 가는 강훈련사. 녀석의 문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쟤는 달려 나오는데 한 마리가 또 있나 봐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 너는 훈련사님 잘 오셨어요. 웰컴. 우리 형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무서워서 더럽고 그래서 막 살 수가 없어요. 얘는 뭐고? 이름? 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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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네. 네, 뚱이 뽀뽀.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주들이 진짜 착해요. 기본적으로 시주 친구들이 안 착한 친구들이 없어요. 사회성도 좋고 성격도 굉장히 밝고. 일부러 막아놓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막아놓은 건 아니에요. 아, 그냥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짖기만 하는 뽀뽀를 만나봐야겠죠? 개통형! 예외는 없어!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나가! Get out! 거기 있어, 그럼. 네, 우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부터 계속 짖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친구 이름이 뽀뽀고, 성격 무지 좋은, 어디 갔어? 저기에 있는 시쭈가. 성격 좋고 귀여운 뚱이랍니다.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 뽀뽀는 지금 보면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짖고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집들을 다녀보고, 또 교육도 하고, 또 만나봤을 때, 경계하고 짖는 애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보통 낯선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라고 짖어요. 근데 저 친구는 자기 숨어서 짖네요. 약간 한마디로 내 근처에만 오지 마 같아요. 뽀뽀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우선 제가 들거든요. 영상 모아놓은 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 영상 좀 같이 볼 거고요. 아마 저 친구가 계속 짖고 있을 텐데 저거는 우선은 놔둘게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소변 테러를 했던 뽀뽀. 이거 처음 보신 거죠? 그저 억울한 목격자였던 뚱이. 뽀뽀는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몇 번이고 흔적을 남겼었는데요. 드디어 밝혀지는 진범. 뽀뽀. 여기 젖은 거 보이시죠? 아, 그러면 평상시에도 잘 가리지는 못했나요? 한 곳에다가 잘 하지는 않았나요? 원래 뽀뽀는 잘 가렸는데 뚱이가 오고 나서 아무데나 하더라고요. 근데 뚱이가 새로 온 이렇게 주변을 막 안 썼거든요. 좀 더 볼게요. 목욕한 지 1년이 넘은 뽀뽀. 뭘 목욕을 못 시켜서 네. 저 소독하는 스프레이 뿌려주거든요. 그것도 탈취제인데 이것도 못 뿌리게 해요. 이제 어머니 겁은 좀 나았으니까 조심하게 한다는 게. 뽀뽀 산책, 가족을 공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뽀뽀.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어디에요 여기는? 갑자기 옥상으로 가요. 아, 네. 옷을 안 하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산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뭐, 막 도망가거나 어디를 막 가지는 않네요. 잘 따라. 그러진 않네. 오히려 밖에 나가면 무서워서 그런지 꼭 붙어서 따라와요. 멀리도 가지 않고. 네. 등털은 다 올라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산책을 막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나가는 거지. 발은 닦는다. 자기 볼일은 보고. 지금 물다가 물렸어. 자기 몸에 손을 대려고 하면 공격성을 보였던 뽀뽀. 결국 보호자를 물었었죠. 손에 물려서 멍들고. 아, 물렸어요. 물렸어요.
발 닦는 거 포기네. 아우 이빨 젖는다. 점점 더 심해지는 뽀뽀의 횡포. 아이고 아파서 온 거예요? 아니면 속상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저 속상해요 진짜. 물리면 아픈 것보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뭔가 느낌이 있어요.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짓고 공격하고 물고 했는데 뭐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원래 아기 때는 목욕도 네. 하긴 했거든요. 아기 때는? 네, 그때는 이제 불러놓고 막 예쁘게 잘 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그냥 씻기지도 못하게 하고. 저희가 그때 엄마 아빠도 맞벌이고 저도 고3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산책을 그때 못 시켰거든요 많이. 거의 집에 놔둔 거죠. 그래서 약간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런. 몇 살까지? 거의 저희가 계속 이제 식구들이 다 애들도 다 집에 다 학교 다니고 막 다 그랬으니까 거의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가 네. 어느 날 문 거죠? 무려 7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녀석은 바쁜 가족들 때문에 홀로 자랐던 거네요. 보호자들이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냐면 먼저 조용히 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강아지랑? 네. 친해져야 돼요. 저 친구도 좋고 나도 좋고 우선 좋아야 돼요. 네. 그냥 우선은 놔둬야 돼요.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뽀뽀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왜 슬퍼요? 바쁜 보호자와 산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소변 문제, 뭐 짖는 거 여러 가지들, 또 공격적인 거, 뭐 목욕을 싫어하고 발톱 손질이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관심에서 탄생한 거예요. 이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강아지들에게 갖고 있는 애정, 또 정말 보호자로서 반려견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고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는 걸로도 아마 저 친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행동을 할 거예요. 뽀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시간으로 이어가 볼까요? 아, 딱 여기가 엄마가 아까 탈취제 뿌리셨던 그 곳인데? 우선 제가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아볼까요? 뽀뽀의 아지트로 들어왔으니 녀석의 지점부터 멈춰야겠죠? 지금 지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훈련사님, 우리 뽀뽀 연습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난 이만. 약간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전혀 길들여진다라는 거에 대한 원함이 없어요. 뭐 한 번도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와일드해요. 떠돌이개 생활을 오래 했던 개들의 모습이에요. 떠돌이개를 방불케 하는 뽀뽀의 행동.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네, 강아지 보지 말고. 네, 잘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강아지 쪽 등 돌려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허리 펴. 허리 펴야 돼. 강아지 보면은. 가라! 가라! 전혀 미동도 안 한다, 그죠? 보자, 이렇게 해볼까요? 한 발짝 가까이 갈까요? 아주 좋아요, 됐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전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반응을 하지 않고 다가서자 놀랍게도 짖는 걸 멈춘 녀석. 내가 아무리 뗐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이. 그러면 점점 떼쓰는 게 강해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까요?
네, 줄어들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조용하니까 이제 원하는 걸 얻을 거예요. 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짖는 걸 멈췄으니 녀석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죠? 바로 강훈련사와 보호자가 방에서 나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갈 거예요. 어? 나갔네. 왜 나간 거지? 어쨌든 내가 이겼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가 이겼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지금 저 친구의 저런 행동을 저는 우선 무시할 거예요. 솔루션의 핵심은 무반응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전히 짖고 경계하는데요. 아까 그 똑같은 한 발짝 한 발짝 잘하셨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이쪽으로. 자, 이번에는 강훈련사와 보호자가 자리를 바꿔봅니다. 더 이상 짖지 않는 뽀뽀의 모습이 다들 신기한가 보네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너나 물면 나도 너 물 거야. 근데 물지 않아. 기다릴게. 딱 그렇게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이 어설프게 보호자님들이 따라 했다가는 거의 대부분 화풀이에서 끝나요. 지금 우리 이 친구 짖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둘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이 친구 조용해졌네요, 그죠? 네, 우리 나갈게요. 나갈 때 보호자님 먼저 나가면 제가 따라갈게요. 뽀뽀가 짖지 않으면 자리를 피해줌으로써 소통을 시작합니다. 어? 조용히 하니까 나가네. 얌전하겠어요. 아, 얌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아, 답답해! 엄마, 나 가슴 답답해! 따라와 주시고 침대에 앉으세요. 이 훈련은 지구력과 인내심이 필수. 여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일어나서 강아지하고 제 사이에 끼어들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옆으로 갈게요. 잘하셨어요. 제가 보호자님 이쪽으로 갈 건데요.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요. 우리 보호자님이 강아지하고 제 사이에 끼어드세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보호자님이 저를 막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보호자가 낯선 이를 블로킹함으로써 반려견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강아지 쪽으로 갈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는 녀석과 친해져야겠죠? 뽀뽀. 네, 아유, 괜찮아. 라고 해볼까요? 뽀뽀. 괜찮아. 아이, 괜찮아. 뽀뽀. 이쁜 말. 만지지만 말고. 어.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아유, 막 나쁘진 않아. 그 다음에 싫지는 않다. 다시 한번 끼어들어주시고 보호자님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여기에 등 기대보실 수 있으세요? 눈높이를 맞춰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거죠. 그때 말로만 그냥 지금처럼 이쁘다는 말 해볼까요? 이쁘다. 괜찮아. 이쁘다. 뽀뽀가 7년 만에 보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 강아지 머리가 좀 내려갔네요. 그리고 눈 보세요. 깜빡깜빡거리죠. 예. 네, 정말 소극적으로 카밍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행동이요. 예, 네, 엎드렸네요. 네. 예. 네. 리킹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했죠. 예. 네. 처음 보는 뽀뽀의 안정된 모습. 이런 대화가 집에서 흘러나오면 편안해요. 벌써? 어쩌면 점점 심해지는 문제 행동으로 속상했던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녀석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생겨난 마음의 벽이 자리한 탓이겠죠. 이 친구가 자기 팔에 고개를 대고 눈을 감고 있네요. 문제를 잘 해결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강아지한테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정이 되게 기뻐요. 뽀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녀석을 방 안에서 벗어나게 해야겠죠. 불륜사 양반, 이만하면 거 됐지 않소. 이 방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절대 안 돼.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인다고. 지금 보면 꼬리가 안으로 말렸고 으르렁거리면서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등을 돌린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서 저한테 으르렁대잖아요. 이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엄청 무서운 거예요. 뽀뽀야, 이리 와. 네. 이리 와. 겁먹은 뽀뽀가 보호자 없이 강훈련사와 단 둘이 방 안에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내가 나오고 말지 둘이서는 못 있겠다. 어디로요? 보호자의 달콤한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나옵니다. 가만히 놔둬주세요. 문 닫을 건데요. 뽀뽀의 아지트는 당분간 봉인. 갈 곳 잃은 녀석의 눈동자. 저 침 옆에 이렇게 앉아 보실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네. 그냥 바닥에.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녀석의 곁을 지켜줍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이쪽에 있겠습니다. 말도 걸고 괜찮아? 뽀뽀야. 응?